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 늘 걷던 길을 걷고 걸어 익숙한 공간에 모여 앉아 같은 곳을 바라보며 청소년기를 보내고 있는 대한민국의 학생들. 지금 이 순간 우리 아이들은 어떤 꿈을 꾸고 있을까요? 꿈이요? 아직 정해둔 건 없는데. 아직 잘 모르겠어요. 꿈을 찾지 못한 우리 아이들이 내가 진정 하고 싶은 일을 찾아가길 바라는 마음. 체인지 충북 자기성장 프로젝트가 시작된 이유입니다. 체인지는 딱 단어에서도 느껴지시죠? 변화를 의미하는데 사실은 중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체에 해당하는 우리 몸활동, 지에 해당하는 슬기 또는 지혜와 관련해가지고 중간에 사람을 중심에 놓고 체와 지를 연계하는 전인적 교육을 말하고 있습니다. 2023년 3월 충청북도 교육청의 주도하에 전국 최초로 시작된 체인지 충북 자기성장 프로젝트. 현재 충북 496개 초중고 학교 중 43개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몸과 마음을 쑥쑥 자라게 하는 재밌고 다양한 활동들에 우리 학생들이 기분 좋은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시켜서 일을 했다면 스스로 하는 것이 많이 변하게 된 것 같아요. 계획을 하고 조금 꾸준하게 하는 면이 생긴 것 같아요. 도전하는데 두려움이 많았는데 용기가 더 생기는 것 같습니다. 도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좀 더 잘 쓸 수 있게 해주니까. 전체적으로 성장한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혼자 생각해봐도. 학교 안과 밖을 넘나들며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잘하는 일을 스스로 찾아가고 있는 학생들. 덕분에 소중한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갖게 됐고 나의 재능을 이웃과 나눌 줄 아는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체인지 충북 자기성장 프로젝트를 통해 경쟁이 아닌 믿음과 사랑, 배려를 배우고 있는 거죠. раньше, когда только пришла в школу, было очень тяжело, пока я не освоилась и нашла себе друзей, а потом освоилась, нашла друзей, было все интересно, и ездить было прикольно, и убираться было весело, это все интересно было. 서로에 대해서 더 잘 알아가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친구를 응원하는 마음을 갖게 됐어요. 부모님이랑 원래 사이가 조금 멀었었는데 사이가 좀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어르신들과의 만남이 있어서 솔직히 인생을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성장하는 기쁨을 배워가는 소중한 시간. 하지만 처음 접하는 활동들이 마냥 즐겁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친 몸에 주저앉고 싶었던 순간도 힘든 마음에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도 있었죠. 손목에 근육통도 오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었는데 계속 해보니까 몰입감도 높아지면서 흥미도 붙은 것 같고 목이 안 넘어가거나 안 처지고 하니까 약간 힘들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실수해도 재밌게 웃고 넘기니까 재밌는 것 같아요. 사람이 잘 안 죽더라고요. 아 진짜 죽을 것 같아. 아 진짜 더 하면 안 될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또 막상 뛰다 보면 또 할 만한데 하고 근데 이게 반복되니까 그냥 계속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끈기가 좀 는 것 같아요. 누군가 정해준 길이 아닌 내가 가고 싶은 길을 찾아가고 있는 학생들. 때론 넘어지고 주저앉을 때도 있겠지만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체인지 충북 자기성장 프로젝트 덕분에 몸과 마음이 단단해졌으니까요. 힘들면 어떻게든 도와주고 많은 것에 도전해보고 도덕심 많고 배려심 많은 사람 세상의 변화 같은 것에 저도 좀 더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